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 있어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셨고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은 흩어져 각각의 전도팀을 꾸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팀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가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최초의 유럽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하여 데살로니카로 옮기게 되고 또다시 핍박으로 베레아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당해 전도팀을 놓고 바울만 급히 아테네로 옮겨서 다시 전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오늘 18장에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사역이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라고 하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19장부터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초대의 아시아와 유럽의 중요한 교회를 세 군데를 꼽는다면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또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환상 가운데 지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도를 바울 서신서의 분량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첫 번째인 로마서가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그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바울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질책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질 때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고 굉장히 초라하고 부족한 교회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도 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또 예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보다도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전도에 깊은 관여를 하게 되고 로마로 갔을 때에 로마에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있었는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 후 49년으로 추론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클라우디오스라는 그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동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책임을 지고 로마로부터 다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들은 업이 같았습니다.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텐트 만드는 자가 되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은 업종에 있었고 또 예수를 이미 알았는지 혹은 후에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고린도에서 힘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팀을 방해하고 공격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을 중점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가정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바울의 전도는 늘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반대되어지면 가정 교회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곳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믿는 자들을 이곳에서 많이 이끌어낼 것이다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총독 아가야에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가?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거늘. 이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니까 이게 충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발도 웃긴 거죠. 이 총독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유대인들 아니고 뭐 여호와 신앙이 있는 자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끌고 갔는데 이놈들을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법이고 이건 믿음에 관련되는 건데 왜 이 로마법으로 처벌해달라 하느냐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눈에 두드러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게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동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팀을 로마의 법정에 세웠는데 이 로마 법정에서 처벌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 법정이 바울의 전도팀을 보호해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세들, 국가 통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그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이 로마의 폭동이 일어나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미 있었고 그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의 이 명령이나 통치 방편에 의해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국가의 권력들, 국가의 권세에 의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보호받기도 하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도 여기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팀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처벌하기 원하지만 로마의 관리는 오히려 이 로마의 전도팀을 보호하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지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베트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 되어지면서 북쪽에 있는 월북이 월남으로 점점점 공격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니까 믿는 자들은 점점 월남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어지자 이들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보트를 타고 베트남을 이제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이제 보트 피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그냥 무작정 그렇게 떠내려 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이 다른 인도차이나 반도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메콩강 근처로
흩어져서 가까운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 지역의 이 강변 옆으로 이제 숨어 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이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보트 피플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이 메콩강 일대에 많은 부족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피신하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믿는 자들이 망망대를 이게 그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긴 하였지만 상선이나 무역선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구출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의 또 대부분들이 이제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베트남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 베트남 교회들이 재정을 모아 본국을 후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고 하였지만 또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믿는 자들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져 있는 베트남 크리스천들, 미국이나 또 다른 서방권으로 흩어져 교회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돈을 모아서 본국에 후원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여전히 남아있는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이 그 후원을 받으면서 베트남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그 믿는 자들이 산골로 또 소수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다녀와서 성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이 참족이라고 하는 이 베트남 민족들은 그들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1%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들 공산주의에 의해서 핍박당해서 흩어진 그 크리스천들이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베트남의 크리스천들의 85%가 바로 그 소수민족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흩어져 또 다른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장로교회와 뭐 캐나다 장로교회들이 저 북쪽에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남쪽은 유교가 강성해서인지 복음이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북한 김일성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북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북한 교회를 지키고 북한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남쪽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름을 알만한 그런 유력한 교회들이 바로 그런 북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영락교회가 그렇고 충현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많은 이 부흥의 열매들, 교회의 편만함이 바로 저 북계에서 내려오신 피난민들,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김일성이라는 공산정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시련이고 순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전도의 사역자들이 바울에 합류하게 되어져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더불어서 이 정권이 혹은 권력이, 국가 통치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선교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캄보디아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영향에 의해서 공산화가 급격히 되어졌습니다.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킬링필드로 캄보디아의 국민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미국의 힘을 얻어서 공산화가 되는 것을 미국은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고, 이 캄보디아도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훈센이라는 국가 지도자와 미국이 힘을 합쳐서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정권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늘 타락하게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 훈센은 독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수백 년 동안 불교 국가였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불교 국가였고, 폴포트의 공산 정권이 한 5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면서 승려들도 많이 핍박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이곳이 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선교사들이 이 불교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다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거의 4, 50년 동안 불교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외교의 문이 닫히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 정권이 5년 동안 학살을 한 이후에 민주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제사회에 캄보디아가 다시 열리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훈센이 크리스천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고, 그리고 이 민주정권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훈센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불교 국가에서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정권,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라도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끔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왜 중요하냐, 인도차이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지금 우리 협력하고 있는 김지태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이슬람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캄보디아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눈으로 딱 보이는 게 폴포트에서 킬링필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캄보디아가 인도차이나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신기한 또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국가의 체제가 바뀌는 이런 경험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볼 때에 참 위기이고 고통이고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지금 당장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다 느낍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사의 이 사장님이나 혹은 나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믿음이 더 성숙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거나 혹은 미리 하나님을 평가해버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가로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때로는 핍박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은 때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도움과 배려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더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련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내의 신앙생활 중에서 갈등이나 또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교회를 더 견고히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성숙한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